한 나라의 방위 산업은 국가의 안위는 물론 전시 장병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와 같은 이해관계의 방위 산업이 얽힌다면은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바로 그 꼴로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무리들은 국가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일까? 바로 이런 무리들을 단죄하는 한국의 형법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 비리가 터지면 처음 며칠은 마치 군 시사기관 등 온 국가의 사법기관이 발본색원 할 것처럼 요란을 떨다가 시간을 기다리며 흐지부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어떻게 해서든 존만 챙겨 몇 년쯤 감방에서 몸으로 떼고 나면 대대손손 호의 호식할 수 있는 돈이 고스란히 남는 것은 물론 돈이면 명예나 국회의원 자리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니까 그야말로 좋은 자리 있을 때 한창 쳐면 된다는 사회적 병폐가 이런 무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류들은 어떻게 단죄해야 비리가 발본색원 될 것인가? 만일 부실한 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장병들이 크게 희생된다면 이는 집단 살해죄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는 사형, 가문에는 불명예와 수백 배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연좌제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은 적어도 국가와 장병들의 안위가 걸린 방위산업 문제에서는 법 이전에 국가를 무너뜨리는 매국노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예외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만일 이런 무리들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법 저법 골라가며 다스리다 보면은 몇 년쯤 감방에서 느긋하게 몸보신하며 몸으로 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돈으로 쥐꼬리만큼의 벌금 내고 나면 가족들은 대대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돈이 고스란히 남는 것이 바로 한국이니까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한 번쯤 욕심을 내볼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런 무리들에겐 국가나 장병들의 안위쯤은 안중에도 없을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부류들을 집단살해죄와 이적죄로 다스려 사형을 시키고 가문에는 불명예와 금전적 고통을 안겨준다면 목숨 잃고 패가 망신하는데 아무리 조언이 좋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일 것이다. 방위산업비는 이렇게 엄한 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